네, 안녕하세요.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시간 또 내용이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이어서요. 걱정이 되는데 라라벨 갖고 그 회사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나 만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팁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변용훈이라고 하고요. 제 트위터 아이디가 저기 보시면 리버입니다. 좀 제가 좀 일찍 시작해서 저런 아이디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 저를 멘션한 사람들이 되게 해외에서 많아요. 뭐 강에서 뭘 먹었다, 뭘 했다, 뭐 등등등. 그 @리버라고 그래서 근데 계속 저한테 오거든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저 아이디를 막 달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돈을 주던가. 네, 뭐. 알고 보니 뭐 리버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코리아에 있는 개발자 같더라. 쳐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트위터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개발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저는 그 ASP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넷 쪽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이제 클래식 ASP라고 하는 부분이 좀 십몇 년을 했고요. 그리고 뭐그 저희가 그 이스플라자라고 그 비트윈 무역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ASP로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몇년 전부터 이제 ASP 닷넷을 가든 아니면 자바를 가든 한그 외로 클래식 ASP로는 좀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뭐로 갈까 하다가 PHP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로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코드 이그나이터가 뭐 다른 뭐 젠드라든가 케이크 PHP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유연하다고 할까? 좀 접근하기 쉽고 딴 쪽은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쌓여 있는 느낌이 들어서 케이크 이그나이터 아 코드 이그나이터를 선택을 해서 하다가 2012년에 우연찮게 랄라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버전이 이제 1.3 버전 때였고요. 그래서 왜 코드 이그나이트에서 랄라벨로 옮기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하여튼 제가 이제 코드 이그나이트 그만하고 랄라벨로 바꾸자라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1.3부터 쓰고 있었고요. 1.3에서 1.4로 넘어간 그 변경 중에 랄라벨 많이 쓰시나요? 근데 거기에 제일 큰게 이제 컴포저의 등장이거든요. 기존 1.3에서는 번들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번들을 내가 뭔가를 만들려면 번들을 만들었는데 그 번들의 저장소는 그냥 랄라벨에서 만든 저장소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패키지들은 랄라벨에서만 돌수 있는 그런 번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1.4에서 이제 컴포저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서 컴포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패키지들을 쉽게 갖다 쓸수 있게 된 거죠. 마치 그 npm이 히트친 게뭐 그런 부분처럼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래식 ASP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객체 지향이라든가 어떤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랄라벨 갔더니 뭐 DI니 뭐 IOC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랄라벨을 보면 이게 그 처음에 러닝 커브가 좀센 언어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랄라벨을 좀할때 루비 온 레일즈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뺏긴 거다. 이거 루비 온 레일즈의 어떤 기능들을 하지만 PHP 언어상 잘안될 걸?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루비 빠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저는 뭐 선택할 부분이 없어서 랄라벨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요즘은 그 마젠토라는 그 쇼핑몰 솔루션이 있습니다. eBay가 인수한 요걸 갖고 뭐 익스텐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쇼핑몰로 만들고 있는데 마젠토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젠토는 상당히 오래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도 없고 컴포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뭐냐면 클래스명이 엄청 길어요. 뭐그 거의 폴더 구조를 가는 부분. 그래서 마젠토로 요즘 개발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는 이제 PHP를 좀 늦게 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알고 컴포즈도 이제 바로 습득한 상황인데 예전에 PHP를 보면 아,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 좀 구조가 좀 커졌을 경우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마젠토도 이제 올해 말에 2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 2에는 이제 컴포즈도 도입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랄라벨을 좀 보고 그다음에 아,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그래서 랄라벨 코리아랑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가입 안 하셨으면 거기에 이제 큰 내용은 없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랄라벨 자체 깊숙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랄라벨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새로운 소식 위주로 좀 간혹 글을 올리고 있고요. 제가 그 어떤 팁이라든가 어떤 코드 스니핏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니까 랄라벨에 랄라벨트릭스.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든 분한테 그 오픈 소스 가져가다가 가져와서 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서비스해도 괜찮겠냐고 오픈 소스를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그 랄라벨락스.com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뭐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팁은 올라오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약간 홍보성 멘트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무엇을 그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뭐 어떤 랄라벨 어떤 기능들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랄라벨을 하게 되면 그 터미널에서 쓰게 된 두 가지 큰 명령어가 있죠. PHP 아리전하고 그다음 컴포저 두 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PHP 아리전 라우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우팅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네,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컴포저 리콰이어가 있죠. 저는 컴포저를 상당히 좋아는 하는데요. 조금 그 속도 때문에 컴포저를 업데이트하거나 인스톨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냥 로컬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실 서버를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이때는 좀 그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다른 NPM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패키지 매니저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 리콰이어를 하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그 패키지.json에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주로 저희 고객은 무역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리게 되고요. 거기에는 뭐 AVI나 WMV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포맷을 올릴 수가 있고요. 뭐 100메가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그리고 나서는 그 동영상 정보 이게 커테고리고 동영상 제목 그다음 설명, 그다음에 그 동영상 업로드된 거에서 썸네일을 6개를 시간별로 쪼개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어떤 거를 그 동영상에 보면 그 포스터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재생되기 전에 보이는 이미지 그걸 쓸 거냐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서브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인코딩 작업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뭐 진행된 걸 보여주는 건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리자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플 팬딩이 이제 관리자 승인을 요하는 화면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그 다음에 또 방문자들이 본인 그 페이지에서 동영상 재생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스크린샷 서비스 뜨면서 약간 좀 창피했어요. 이게 디자인이 좀 아주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 회사가 좀 디자인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디자인을 해서 좀 이런 팔레트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PHP 아리전 다운이라는 명령 혹시 쓰시나요? 아리전 다운. PHP 아리전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인터넌스 할 때 그런 뭐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쓰는 명령어고요. 여기 반대로 이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PHP 아리전 업하면
실제 서비스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PHP 아리전 다운을 한 다음에 중간에 컴포저를 업데이트나 인스톨 하다가 뭐 쫑이 나거나 등등 해서 어떤 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PHP 아리전 다운도 먹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에러 화면이 나오는 거죠. 뭔가 우프스 뭐 이 화면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믿고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그런 유지보수할 때, 아니 디플로이 할 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까 컴포저의 문제랑 부분이랑 해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랄라벨 5.1? 아, 5.1이군요. 제가 계속 잘못 말씀드렸네요. 4점대에서 작업을 먼저 했고요. 이번에 이제 5점대로 변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점대보다 5점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좀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일주일에 4점대 버전을 업데이트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 환경은 홈스테드를 쓰고요. 베이그란트를 이제 뭐죠? 랄라벨이나 이런 웹 개발을 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디터로는 이제 PHP 스톰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로는 이제 뭐죠? 요비를 썼습니다. 요비는 참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테스팅은 PHP 유닛하고 코드셉션을 썼는데요. 이 제가 그 뭐 ASP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뭐 이 테스팅 쪽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그 XE 쪽에서 이런 쪽 많이 스터디도 하고 발표도 하는 거 하면서 배우면서 지금 조금씩 따라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코드셉션에 뭐 인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PHP 유닛 단위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 하면서 아, 그 IOC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좀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많이 가야 될 게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동영상을 올리면 아까 보여줬던 그런 스냅샷 사진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동영상을 모바일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플래시로는 데스크탑에서 플래시로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에서 플레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지원한 포맷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변경하는 작업이 왜 오늘 발표 내용이 준대요. 어쨌든 그런 변경하는 툴을 찾았죠. 이제 그게 이제 뭐 다 많이 알고 계신 이제 FFmpeg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고요. 뭐 얘네들이 하는 일은 그 동영상 정보를 구해주고, 동영상 정보가 저희한테 필요했던 거는 이제 가로 세로 픽셀하고요. 그다음에 재생 시간. 그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이 어떻게 어떤 코덱으로 인코딩 됐는지, 오디오 코덱, 비디오 코덱 종류. 그다음에 이 동영상이 가로로 찍힌 건지 세로로 찍힌 건지 이런 정보가 좀 필요했습니다. 동영상을 세로로 찍은 경우에는 그거를 플레이에 넣으면 이렇게 가로로 변경돼서 이렇게 90도로 회전돼서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로 모드로 찍힌 동영상인 경우는 옆에 검정색을 채워서 가로로 변환을 해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처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FFmpeg은 기본적으로는 뭐죠? 그 CentOS나 우분투에서 그 apt-get이라든가 융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게 설치한 애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인코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저 그 다양한 인코더를 받아서 형식을 받아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스텀 빌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등등등 제가 동영상 자체의 이 정보는 별로 몰라서 하여튼 저런 여러 가지 가능한 인코더들을 같이 빌드를 했습니다. 또 요게 그 요렇게 가면 이게 그 빌드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빌드를 하면 몇 가지 이제 바이너리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FFProbe랑 FFmpeg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 FFProbe가 동영상 정보를 구하는 데 쓰이는 실행 파일이고요. FFmpeg이 이제 이미지 생성 쪽, 아니면 컨버팅 쪽 하는 쪽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랄라벨에서는 이제 FFmpeg을 쓰려면 뭐죠? 바로 이제 프로세스 생성하는 거기다 옵션을 줘서 많은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옵션을 커맨드 라인에 주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도와주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HP FFmpeg이라는 패키지인데요.
보시면 쓰기는 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는 FF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 파일명, 그 다음 get 뭐 원하는 정보, 듀레이션을 하면 이 동영상 재생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여기 FFmp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10초 뒤에 프레임을 frame.jpg로 저장하라 라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변환 부분인데요. 이제 x.264로 변환을 해서 video.mp4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라는 명령인데요. 이 사용자가 그 비디오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그때 처음에는 변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디오 사이즈가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거로 테스트를 했는데 좀 한 10메가 좀 되니까 한 20, 30초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 변환을 하는데. 그래서 아,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용자는 당신의 요청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인코딩 중인 것만 보여주고 인코딩은 별도의 작업으로 즉 순차적으로 동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비동기를 라르벨에서는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라르벨에는 Q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르벨에는 Q가 있는 게 아니라 Q를 좋아주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디폴트로 이제 지원하는 드라이버는 뭐 데이터베이스, 빈스톡D, INMQ, 아마존 SQS, 레디스, 싱크 이런 종류의 Q 드라이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선택을 한 그 기준으로 삼은 게 뭔가를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빈스톡D나 이런 것처럼 뭐 RabbitMQ 등등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이 리소스가 투여되고 그래서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설치는 안 해도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Q에 쌓이는 Q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이게 어디서 서드파티였다면 공짜였으면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판단에서 이 INMQ를 선택을 했습니다. INMQ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시지 큐 웹 서비스고요. 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하고 가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거기서 토큰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생성한 프로젝트 아이디하고 토큰값 갖고 그 큐랑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 달에 100만 API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은커녕 지금 1,000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풀 큐도 제공하고 푸시 큐도 제공하는데요. 풀 큐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큐가 있으면 그러니까 큐를 내가 계속 폴링하고 있다가 들어온 게 있네 해서 꺼내 오는 게 풀 큐고요. 푸시 큐는 뭔가 큐에 들어오면 그거를 나한테 푸시해달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라는 게 푸시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랄라벨 이쪽 어떤 특정 엔드포인트, 특정 URL을 이 INMQ한테 큐를 만들고 나서 야, 뭔가 큐가 쌓이면 그 큐를 이쪽 URL로 보내줘. 큐 내용과 함께. 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랄라벨에서 어떤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INMQ한테 또 Q에 쌓는 거죠. 결국 본인이 Q에 쌓고 본인이 받는 거죠. 일은 같지만, 하지만 이 Q를 쌓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자한테 뭔가 리스판스를 보낼 수 있으니까 사용자는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받는 쪽은 그만큼 이제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Q에 어딘가 쌓아놓은 거고, 그 Q를 이제 내가 보내주면 그 뒤에 뭐 굳이 같은 라라벨 인스턴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 URL에 지정된 대로 URL만 잘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Q가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그때 처리를 못해서 내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면 INMQ는 그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이제 디폴트가 3회입니다. 3회 리트라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60초인가? 그렇게 해서 리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NMPU를 설정하는 방법하고 그걸 갖고 어떻게 동영상 변환을 했는지 약간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NMPU를 랄랩에서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패키지를 package.json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Q 드라이버로 아이언을 쓰겠다라고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onfig.q.php 파일에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가입해서 프로젝트 생성할 때 프로젝트 아이디어랑 거기서 받은 토큰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동영상 변환을 할 애를 만들어야겠죠. 실제 일을 할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걔는 이제 자비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생성자에 보면 그 비디오 정보를 넘겨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일로컨트 모델입니다. 비디오 지금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네가 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뭐 듀레이션 뭐 이런 거, 뭐 인코딩 정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생성자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변환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잡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Q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잖아. 이런 일을 하라고 Q에다가 Q잉을 해야 되는데 Q잉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컨트롤러에 뒀습니다. 비디오 컨트롤러에 끝에 이제 디스 패치해서 아까 그 만들어진 그 잡이 있었고요. 그 잡에 그 모델 정보를 인자로 해서 생성한 다음에 넘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까 프로젝트가 있고 큐가 있는데 한 프로젝트에 여러 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디오를 그 변환할 때도 큐를 쓰지만 그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며칠 전까지는 큐를 썼었거든요. 그 이메일도 조금 어떤 경우에는 좀 사용자들이 좀 급히 받아야 되는데 급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메일을 발송하는 동안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특정 큐를 할 때는 이 부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서브스크립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INMP에서 HTTP로 포스트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라우팅을 해줘야 되죠. 이 포스트가 온 경우에는 뭐 어떤 걸 해라 라고. 그래서 이 큐 비디오라고 제가 거기에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게 오면 리턴 큐 마샬. 이거는 여기선 대부분이 뭐 그냥 큐 마샬 정도로 끝납니다. 이 큐 마샬을 가면 또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그 아까 여기서 얘기한 컨버트 비디오 요거를 실행한 거랑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마 랄라벨5에서는 아마 그 CSRF 토큰이 저 미들웨어 예전 4.0대 필터가 5.0대 미들웨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아마 디폴트로 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CSRF 토큰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포스트나 풋 딜리트가 기존의 그 폼에 갖고 있던 너랑 같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폼 안에 토큰을 박아놓고 자기가 세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큐가 전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포스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토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토큰 없이도 없더라도 그 CSRF 토큰을 체크하지 말라라고 그 익셉션을 걸어둬야 되고요. 그래서 INMQ 이쪽 마샬 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큐잉을 할 때 페이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큐잉을 하는데요. 그 페이로드 안에는 이런 나중에 불려질 핸들러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이 잡이라는 아까 만들어진 클래스 있었습니까? 그거를 시리얼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식에 의해서 문자열로 하는 거죠. 그 문자열에서 보내는데 그 시리얼라이즈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가 그 잡 클래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넣은 그 비디오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시리얼라이즈 할 때 저 비디오 안에 있는 모든 어트리뷰트들, 뭐 재생 시간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시리얼라이즈해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에 뒤에 하나 아이디만 들어가 있어요. 아이디 143번에 비디오 개체라는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요 콜 큐 핸들러라는 걸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큐 마샬 좀 전에 요 큐 마샬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되고 여기 보면 다시 언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거든요. 데이터 커맨드. 요 언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잡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비디오 요 일로컨트 모델의 파인드 오브 페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PK 아이디를 갖고 진짜 실제 DB에 쿼리를 해서 그 일로컨트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비디오 객체가 있었는데 중간에 딜리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왔는데 그 내가 넘겼다고 비디오 객체를 넘겼는데 받을 때는 비디오 객체가 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DB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업하실 때 그냥 그 내가 준 대로 바로 넘겨오는 게 아니라 올 때 그 아이디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조금 애먹었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저는 홈스테드를 갖고 이제 가상 머신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INMQ가 나를 이제 개발 상황에서 나를 부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걔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퍼블릭하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 테스트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핀치라는 걸 썼고요. 핀치랑 제가 알고 있는 게 NGROK 뭐 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NGROK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인 경우는 무료로는 힘들고요. 핀치 같은 경우는 2시간, 하루에 2시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무료를 강조하죠. 회사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핀치는 노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npm install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핀치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핀치 포워드 한 다음에 내가 외부에 오픈할 저런 그 주소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 핀치가 중간에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소, 요 주소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요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로컬에서 뭐 모바일 테스트하고 싶다, 퍼블릭하게 오픈되지 않았는데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 로컬에 망이 다 막혀 있는데도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퍼블릭하게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IONMQ한테 메시지가 Q가 Q에 쌓이면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엔드포인트를 알려줘야 되죠. 그 전까지는 엔드포인트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퍼블릭 URL이 없어서 이제 퍼블릭 URL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시보드 창에 가서 PushQ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요 URL을 입력하신 다음에 add subscriber를 하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브스크립션은. 그래서 그 어떤 큐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캐스팅은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리트라이가 있어요. 3회, 기본으로 3회가 되어 있고 60초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IONMQ 가셔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PHP 알이 전에 Q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사용자가 그 동영상 그 변환 요청을 하기 전 화면이고요. 이게 INMQ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제가 그 랄라벨이 그 IONMQ에서 어떤 요청을 받으면 로그를 찍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그 가상 머신의 프로세스 로드를 좀 보려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서브넷을 누르면
여기는 바로 팍팍이 나왔고, 요 부분이 지금 Q가 Q를 액세스한 거고요. 지금 컨버트 비디오 스타트 됐다는 거고, 여기 좀 나왔네요. 그다음 여기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 작업 중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조금 더 늦게 나온 거는 아마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얘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찍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저쪽 그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끝났네요. 컨버트 비디오 컴플리트 돼서 CPU가 이제 내려간 상황. 그래서 개발할 때 이렇게 보고 개발을 해야 되더라고요. MP 같은 거할 때는 혼자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나중에 좀 짜증나긴 하던데. 네. 그래서 저런 Q에 관련된 작업을 다한 다음에 그냥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잡 자체에 대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나 개발하실 때는 Q 드라이버를 싱크로 해두시고 개발하는 게좀 편합니다. Q 드라이버 싱크로 하면 아까 IONMQ Q를 갖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동기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싱크로 한 다음에 그 잡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Q는 여기 아이언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테스팅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기존에 그냥 Q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Q라는 걸 써봤는데요. 뭐 아까 말그 Q를 쓴 이유는 아까 그 변환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동기 처리 때문에 변환을 이 Q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좀 써보니까 그게 그냥 뭐 비동기 처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로직과 어떤 그 잡을 따로 줘서 그것만 하는 애를 둔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여러 개 만들어서 굳이 내가 지금 사용자 요청을 받은 알라벨 인스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알라벨 인스턴스에서 그 CPU의 불화가 많은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아직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단점은 아시겠지만 뭔가 막 설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 며칠 전에 아이언엠 큐, 그러니까 뭔가 큐를 썼는데 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봤는데 결국은 아이언엠 큐그 서비스 자체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 큐를 날리면 큐를 날리면 쌓고 있다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한 30분, 1시간 뒤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한참 보다니까 또 한참 뒤에 뭔가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애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변환은 이런 그 IONMQ를 써서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선택한 스냅샷 이미지 부분에 대한 리사이징 부분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쪽 부분은 그냥 랄라벨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제가 써봤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냅샷 이미지를 사용한 사용자 선택하면 그거를 그 리스트 화면이나 아까 포스터 이미지로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리사이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주로 인터벤션이라는 패키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 이미지 크롭하고 리사이징하고 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좀 오랫동안 이쪽 그 어떤 제품 썸네일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획에서 처음에는 그런 썸네일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원래 없었던 사이즈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로직을 추가해서 만들면 되는데, 기존에 막 몇백만 개 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썸네일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되게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기존에 또 만들어진 썸네일이 안 쓰인다면 괜히 하드를 차지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또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각각 그 이미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자바로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굳이 그거를 그 이미지 처리가 그렇게 큰 부분들이 아닌데 다 각각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갖고 가야 될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애가 없을까? 라고 좀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처리만 단독으로 해주는, 넌 그것만 해. 라고 하는 애가 없을까 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썸버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썸버인지 써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파이썬으로 개발된 이런 이미지 서버가 있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원래 필요한 이게 안 되나? 요 필요한 이미지가 요거에 지금 200x200의 리사이징한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대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썸버라는 내가 돌고 있는 그 URL이 이미지 좀 대부예요. 그래서 이미지 대부에 요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하고 원래 이미지는 이런 거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먼저 얘가 그 요청을 받으면 먼저 자기의 그 요 비디오.대부 snapshot.jpg가 자기 로컬 캐시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없으면 얘가 HTTP 통신을 해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200x200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도 캐시에 놓고 해서 그 결과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미지에 대한 요청이 오면 썸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로 그거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200x200이 아니라 다음에 뭐 300x300 요청이 왔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자기가 이 원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본 이미지에서 또 다시 300x300을 리사이징 해서 그거를 로컬에 캐시하면서 바로 그 결과를 넘겨주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해주는 게 이 썸버입니다. 그래서 이 썸버는 그런 이제 리사이징이라든가 크랍이라든가 아니면 뭐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필터링, 뭐 흑백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좀 재밌는 게 얼굴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랍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그냥 중간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 중심으로 자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약간 부하는 좀 걸립니다만 하여튼 그런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서 더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한 번 하고 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상 훨씬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 이미지 그 각각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다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고객이 올린 제품만 갖고 그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원본 이미지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리사이징을 하든 크랍을 하든 그런 것들 맡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좀 좋은 기능이 그 웹피 디텍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웹피라는 JPG 말고 웹피라고 그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포맷이죠. 그래서 약간 좀 더 사이즈가 작고 퀄리티가 좋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크롬에서 이런 요청이 오면 그때는 JPG를 넘겨주지 않고 웹피를 넘겨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썸버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자 측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고 그냥 마크업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미지 소스는 해서 여기에 필요한 위스랑 하이트 이쪽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원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으면 약간 프로그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뭐 저는 이걸 썼습니다만 랄라벨 펌버라는 패키지가 있어서 원본 이미지는 요렇고 요렇게 리사이즈 하고 필터는 요렇게 하라 라고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 넘겨주는 거는 그냥 URL이에요. 요런 URL을 넘겨주는 이제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물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냥 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좀 참고하라고 넣은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무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프론트 쪽은 그냥 부트스트랩하고 jQuery로 만들어졌고요. 비디오 플레이는 HTML5 비디오도
되고, 그 다음에 IE를 위해서 플래시도 제공을 하는 비디오 JS를 썼고요. 자바스크립트 로더는 리쿼이어드를 썼고, 태스크 러너는 걸프를 썼습니다. 이번에 그 랄랩에 보면 일렉선가라는 그런 CSS나 JS 이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좀 쓰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일렉서를 갖고 하려니까 일렉서가 많은 걸 부분들을 쉽게 만들려고 많이 쌓아, 이렇게 편하게 쌓아놔서 그걸 딱 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PHP 아리전 다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뭔가를 다 만들면 PHP 아리전 업을 하죠. 이제 업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랄라벨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앞단에 NGINX 웹서버가 있고요. MySQL을 썼고요. 아까 했던 IonMQ가 있고 검색 엔진으로 이제 스핑크스라는 걸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랄라벨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 익셉션 같은 거가 있으면 로그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 로그에 쌓이는 거를 좀 더 그 모니터링 하기 쉽게, 외부에서도 쉽게 웹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ELK라고 그 Elastic Search랑 로그스탯이 키바나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소스가 오픈소스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요거를 설치하고 하게 되면 뭐죠?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그의 로그성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랄라벨에서 얘에다가 뭔가를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요런 제가 만든 미들웨어인데요. 요 미들웨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하게 되면 그 레디스라는 거에 걔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레디스에를 로그스테시가 데이터를 긁어가고, 그 다음에 일렉스터치가 그걸 검색해주고, 그 다음에 키바나가 화면에 보여준 이런 형태대로 볼 수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좀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쓰면은 상당히 편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타임 로봇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다가 뭐 500 에러가 나는 거나 이렇게 원하지 않는 에러가 나면 그거를 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50개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어서 이 서비스도 쓰고 있고요. 아, 이제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PHP 아리전 옵티마이저는 그 뭐라고 하여튼 꼭 서비스를 올리기 전에 해야 되는, 근데 뭐 PHP 컴포저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수행되긴 하지만, 아, 자동으로 수행되나? 아, 잘 모르겠습니다. FF, 그 동영상 처리를 위해서 FFmpeg을 써서 어떤 변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 스냅샷 저장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버팅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Q라는 걸 써봤고, 거기에 이제 IonMQ를 선택을 해서 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썸버라는 이미지 서버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퍼런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 뭐 저는 이걸 잘 안 씁니다만, PHP 아리전 서버를 하면 우리가 그 PHP 로컬 웹 서버를 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장을 넣은 이유는 글쎄요, 그 랄라벨이라는 게 처음에 그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랄라벨 갖고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랄라벨이라는 약간의 진입장벽을 좀 넘고 좀 많은 프로젝트가 이 랄라벨로 만들어진 많은 프로젝트가 좀 나와서 그거를 PHP 아리전 서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슬라이드는 뭐 이쪽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